자, 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동현 대표의 픽부터 볼까요? PNT를 시작으로 SL과 롯데칠성, 코나이, 인텔리안테크 이렇게 다섯 가지를 선정하셨고요. 길건우 대표의 픽은 선익시스템, DLENC, 칩셋미디어, 롯데관광개발, 아모레퍼시픽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첫 번째 10가지 종목을 골라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10가지 종목,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 혹시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어서 아, 이거 계속 떨어지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라는 궁금한 질문이나 아니면 관심이 생기셔서 이 종목 앞으로 매수가, 목표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두 분이 해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이제 종목 릴레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시청자분들도 확실히 지금 시장이 어렵다라는 걸 지금 댓글로 많이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장투미주님이 현금이 있어도 아직 매수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박루씨님은 요즘 국장 때문에 저혈압 치료가 완료되고 있다. 완쾌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해주고 계시니까 아 그만큼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좋은 종목을 소개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일단은 기동현 대표님의 종목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부담을 팍팍 주셔가지고 네. 첫 종목부터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아쉽게도 2차전지 줍니다. 2차전지요? 네, 2차전지.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네, 네 PNT인데요. 오늘 개파락으로 출발하고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뭐 급하게 매수 진입을 한다기보다 이제 2차 전지주들이 시장에 조금 악영향은 그대로 다 받고 있고 조정이 좀 깊어지고는 있지만 네. 꾸준하게 좀 착실하게 본인들이 하려던 사업들을 계속 영위해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모멘텀은 좀 계속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PNT가 전국 공정 업체입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앞으로 LFP 배터리를 생산을 해내려고 이제 내년 말에 경북 칠곡 공장에서 준공이 완료가 되면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을 합니다. 네. 초도 물량 자체는 200메가와트 정도로 이제 테스트 물량이니까 많지는 않은데 기존 글로벌 고객사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 테스트 물량이 한번 시장에 나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좀 수주 계약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 쪽은 선제적으로 LFP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왔기 때문에 그간 국내 배터리 3사들 주로 만들던 게 NCM 배터리죠. 네. 이런 것들은 뭐 배터리 효율도 좋지만 다만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보통 고가의 전기차 시장에서 좀 쓰였었고 중국의 LFP 배터리는 보급형 전기차 시장에서 상당히 각광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서로 양쪽 중국과 한국의 좀 차이점이라 볼 수 있었는데 시장은 조금 LFP 배터리 쪽으로 좀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LFP 배터리 채택률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분들이 이제 중저가의 전기차 보급형 전기차의 구매가 늘어나다 보니까 LFP 배터리가 각광을 받고 있고 최근에 LFP 배터리의 기술력도 땡. 상당히 나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2차 전지 관련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2차 전지 종목들인데 그래도 괜찮은 종목들이 있다라는 의미로 첫 번째 PNT를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길건우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소개해드리기 전에 시청자분들이 네. 안경을 쓰고 오셨네요 라고 하시면서 좀 더 어려 보인다, 영해 보인다 라는 그런 의견이 있으시네요. 네, 눈이 피곤해가지고. 네. 아, 노안이 네. 오시는 건 아니겠죠? 노안이 벌써 올 때가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뭐죠? 네, 선익시스템입니다. 선익시스템. 네, 최근 들어서 디스플레이 관심이 전혀 없죠.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관심이 없을 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소형 OLED 증착기 관련해서는 글로벌 1위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소형 OLED가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냐면 뭐 VR, AR, MR 이게 굉장히 지근거리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굉장히 네. 해상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증착기의 글로벌 1위가 선익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중소형 IT 기기에 지금 디스플레이 OLED 채택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내년 되면 아이패드가 OLED 바뀐다, 맥북도 네. 바뀐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애플이 들어오면 생태계가 조금 많이 바뀝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아마 OLED 심퇴율이 중소형 IT 기기 쪽에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삼성D나 LG D나 선제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삼성D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시작을 했고요. LG 디스플레이가 사실은 돈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할 때 이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아마 내년 늦어도 내년에는 이제 투자를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근데 캐논 도키라는 데서 원래 증착기를 가져다 쓰는데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선익 시스템이 같은 증착기인데 40% 정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또 수준을 굉장히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론은 애플이 이거를 써도 된다라고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사용 허가 이미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익 시스템 첫 번째 종목으로 길 대표님이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갈까요? 네, 두 번째 SL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글로벌 탑티어 LED 램프 기업이다라고 네. 보시면 좋고요. LED 램프의 구조적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용 램프의 어떤 성장 수순을 보면 초반에는 이제 할로겐 등이었다가 이제는 HID 그리고 지금은 LED 순으로 좀 진화를 하고 있고 사용처가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동차 이제 페이스리프트라든지 이제 완전히 신제품이 나올 때는 가장 눈에 많이 띌 수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또 이제 램프 쪽이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연기관 모델에서 그동안의 채택률이 높아졌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전력 효율성이라든지 디자인 측면에서 램프의 중요성, LED 램프의 중요성이 전기차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채택률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EV6 LED 램프 같은 경우에는 기능적인 측면 이라든지 뭐 고급화 이런 것들 때문에 기존의 소나타에 들어갔던 LED, 납품했던 LED보다 가격 차이가 약 두 배 정도 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이고 센터 램프라든지 그릴 램프, 내연기관에는 그릴 쪽에 이제 램프가 안 쓰였었는데 전기차에는 이제 라디에이터, 그릴이 필요가 없다 보니까 이쪽까지도 램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폰이랑 연계된 차량 내 스마트 램프까지도 사용처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수주 보면은 올해 상반기에 약 8,500억 원 정도가 신규 수주가 잡혀 있고 올해 지금 SL의 연간 목표치의 64% 정도 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이제 고객사들이죠. 현대차 그룹,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에서 다양하게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L까지 두 번째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길 대표님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네, DLENC입니다. DLENC. 네, 건설도 전혀 또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건설 관련 주들 중에서 선별적으로 찾아보시면 실적이 괜찮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DLEN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들어서 또 수주 이슈가 있었고요. 한 2,500억 규모의 바이오매스 발전소 수주를 했습니다. 바이오매스가 뭐냐면 친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지금 탈탄소 열심히 하고 있죠. 그다음에 LNG 가스 가격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렇다라고 하면 다른 또 친환경 소재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거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매스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아마 국내외에서 추가적으로 바이오매스 발전소 관련해서 수준은 충분히 기대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DLENC 같은 경우에는 플랜트 수주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올해 플랜트 신규 수주만 3조 1천억 원입니다. 네. 근데 올해 목표가 3조 5천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주가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최근 들어서 조금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야 근데 청약 시장 안 좋지 않아라고 하는 게 항상 건설주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안 좋았던 거 맞습니다. 근데 바닥을 딛고 지나가는 중이다. 그 시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셔도 되는 게 최근 들어서 이 편한 세상 단지 두고 청약을 받았거든요. 14만 개 들어왔습니다. 14만 개. 그러니까 청약 개수로 최근 들어서를 본다라고 하면 수도권 최다 청약 접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라는 것조차 본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조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건설주 중에서도 좋은 종목을 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DLENC 알려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 뭔가요? 네, 롯데칠성으로 롯데칠성. 가지고 왔고요. 네, 상반기 전체 롯데칠성 소주 매출이 약 2천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약 22%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주류가 잘 팔리고 있고 그중에 세로 매출이 약 600억 원 정도 차지를 하고 있어서 전체 소주 매출의 약 30%가량 신제품 출시 이후로 상당히 소비자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음료 매출 쪽에서도 약 이익률은 4.5% 증가를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밀키스 제로라든지 탐스 제로, 이 제로 슈가 제품들이 롯데칠성에서 라인업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음료, 주류 쪽에서 다양하게 좀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수입 맥주 중에 칭따오가 그 소변 맥주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저번 달과 바로 이번 달 비교했을 때 수입 맥주 판매량이 소매점 기준으로 해서 약 30% 정도 급감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산 맥주들이 좀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도 그럴 것들이 이제 내달이 되면 롯데칠성의 클라우드 제품이 이제 신제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투명병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충분히 국내 맥주로 소비자분들이 관심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 맥주 점유율로 보면 1위가 여전히 카스고요. 2위 테라 그리고 클라우드가 한 4위, 5위권에 좀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데 워낙 새로의 어떤 브랜딩이 잘 되었었기 때문에 클라우드도 이번 신제품에서 좋은 반응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기관이 좀 꾸준하게 롯데칠성을 매집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월 들어서 1거래일 빼고는 꾸준하게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점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지난 9월에 이제 필리핀 법인도 인수를 마쳤기 때문에 연경 실적에 같이 찍혀 나오면서 매출도 땡. 좋아질 거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롯데칠성까지 함께 종목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길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 알려주세요. 네, 제가 저번 주에 롯데칠성 했는데 네, 아. 기 대표님이 놀다 오셔가지고 몰라가지고. 아 그렇죠. 네, 지난주에 이번... 안 나오셨죠. 네,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 역시 좋은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칩스앤미디어 한번 칩스 가지고 미디어. 와봤고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바이오 반도체 관련해서 본다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라고 항상 고민이 되실 겁니다. 뭐 이제 어느 정도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기는 하지만 완전하게 업황 자체가 살아나기에는 조금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도 괜찮은 기업들은 주가는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설계 IP, 반도체 쪽에서 이제 설계를 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네. 대표적인 게 칩스앤미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신제품이 중국, 대만, 일본에서 최근 들어서 공급 협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 뭐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AI를 활용해서 말 그대로 지금 자율주행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칩에 대한 설계를 해서 이걸 신제품으로 이제 내놨는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레벨 3 얘기가 이제 거의 대부분 나오고 있잖아요. 원래 이제 레벨 3가 언제 될까라는 것들도 있고 원래는 올해 초반부터 나온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조금 딜레이는 되고 있지만 결론은 이제 레벨 3의 상용화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다스를 쓰고 레벨 2를 쓰는 자동차도 더 확대가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조금 매출 상승을 기대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관련해서 미국이 열심히 반도체를 때리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엔비디아 칩까지 때리고 있죠. 그래서 이 반대 수혜를 또 칩스앤미디어가 가져갈 수 있는 딱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전체 매출 비중이 라이선스 로열티 용역에서 라이선스와 로열티가 굉장히 많은데 이 구조도 굉장히 좋습니다. 땡! 좋습니다. 자, 칩스앤미디어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장투미주님이 칩스앤미디어 나의 애착주라고 하시면서 매주 한 주씩 적금처럼 매수를 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좋습니다. 자, 칩스앤미디어까지 받고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네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코나아이입니다. 코나아이. 네, 지역화폐 사업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 외에도 플랫폼이라든지 뭐 IC칩, 그리고 뭐 스마트 카드키 이런 것들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매출 비중은 스마트 카드가 약 38%고요. 칩본보드라고 하죠. COB 매출이 약 3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이랑 체크카드 이제 완성품도 만들고 있거든요. 뭐 유심이라든지 스마트 카드키, 또 하이패스 칩까지 만들고 있어가지고 국내에서는 가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메탈 카드가 조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프리미엄 카드라고 합니다. 이제 메탈 소재로 나오게 되는데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메탈 카드로는 탑3 안에 들고 있고 국내에서는 50% 이상 정도 좀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 컨택리스 카드가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 NFC 칩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애플페이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NFC 칩을 기반으로 해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비대면 접촉 방식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술들을 코나아이가 카드로서 좀 구현을 해주고 있어서 이런 쪽으로도 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 뭐 얼마나 이제 컨택리스 카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까라고 조금 시장 조사를 한번 봤을 때도 국내 이제 컨택리스 카드 보유율은 현재는 10% 수준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설문 내용을 봤을 때 사용 및 발급 의향을 봤을 때
봤을 때 각각 70%, 90%로 높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확대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내년부터는 M미터기 수수료도 찍혀 나옵니다. 정부 주도 하에서 기존의 기계식 택시 미터기가 M미터기로 바뀌는데 이 M미터기 코나아이가 가지고 있다는 거 땡.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코나아이까지 소개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길 대표님의 종목 알려주세요. 네, 4분기가 기대되는 롯데 관광 개발입니다. 네, 원래 초반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단체 관광객이 네. 재개됐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 몇 개 이제 뭐 호텔신라, 현대백화점, 롯데 관광개발 조금 많이 움직였어요. 근데 3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를 따져볼 때 사실은 허가가 나고 나서 그 다음에 결론은 뭘 타고 오느냐가 중요한데 그쵸? 아직 항공편이 그렇게 많이 증편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되고 나서 지금 9월 달 정도에 들어왔던 관광객들은 대부분 배 타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지금 11월부터 제주 중국 노선이 굉장히 많이 증편이 되고 있습니다. 3일부터 뭐 정조, 허페이, 푸저우에서 주 2회에 증편됐고요. 12월부터는 광저우가 주 4회. 그다음 나머지 대도시들에서도요 꾸준하게 지금 증편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 타고 들어온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비자 관광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 굉장히 빠르게 2016년 수준으로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11월, 12월에 아마 재개 효과가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롯데 관광개발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제주도에 이제 들어오는 입도객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중국인 관광객들은 한한령 대비하면 거의 10분의 1 수준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10분의 1 수준임에도 주가가 그 정도 살짝 올라갔다 이제 추춤을 했잖아요. 이게 진짜 찍히기 시작하면은 주가는 그때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제주도에서 호텔하고 카지노하는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롯데 관광개발 중국인 관광객들 숫자가 어느 정도 늘어날지 여부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기동현 대표님의 다섯 번째 종목이죠? 네, 인텔리안테크. 인텔리안테크 가지고 왔고요. 그 저궤도 위성의 안테나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최근에 상용화가 가능한 평판형 안테나가 출시가 됐는데요. 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출시가 된 게 이제 스타링크입니다. 스페이스X의 그 위성통신 사업자 스타링크가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평판형 안테나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인텔리안테크가 현재 출시를 한 상황입니다. 기존에 이제 위성통신을 할 때는 고고도 위성이죠. 3만 킬로미터 이상 높이 떠 있는 이제 정지궤도 위성과 통신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 스타링크라든지 원앱 등을 보시면 이 저궤도 위성 한 1000km 이하의 저궤도 위성과 통신을 하는 위성 통신을 꾸준하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인텔리안테크가 시장에 같이 참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고도 위성 인터넷은 기존에는 한 LTE급 속도였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나오게 되는 저궤도 위성들은 한 4G, 5G급 속도를 구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처가 조금 많아질 것 같고 지금이야 이제 유선 인터넷이 가정에서 사용할 때 가장 빠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방산이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최근에 뭐 음영 지역 같은 곳들까지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선 그 직진성 그리고 회절성이 강한 이제 5G 통신이 필요한데 이렇게 되면 저기도 위성의 필요성이 상당히 앞으로 높아지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상당히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6G, 5G 정부 주도하에 계속 개발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인텔리안테크가 만들어 놓은 저기도 위성 안테나가 사용처가 다양하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수주도 900억 원가량 받은 거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인텔리안테크까지 다섯 가지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길 대표님의 다섯 번째 종목은 뭔가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 네, 뭐 최근에 화장품주들 굉장히 잘 갔죠? 네. 근데 이제 대형주들의 이제 대표적인 아모레퍼시픽은 좀 못 갔어요. 이제 못 갔던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중국 매출 비중이 어찌됐건 가장 화장품주들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조금 소외됐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중국 외에서 매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중국에서 또 어찌됐건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중국에서 보면은 광군
3분제 때 화장품 소비가 급증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시장에서도 조금 움직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연말이 되면 사실은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소비주들이 그때 조금 많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가 광고됩니다. 네. 그래서 소비도 굉장히 길게 2, 3주 정도 이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소비주의 대표적인 화장품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도 연말이 다가오니까 대형 소비체 주 위주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급 효과까지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적으로도 북미랑 유럽 시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5%였는데 올해 10%, 내년에 15%, 꾸준하게 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게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RX라고 하는 회사에 결론은 이제 투자를 해서 지분을 인수했는데 네. 잔여 지분 추가 인수를 논의 중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가져온다라고 하면요. 아모레퍼시픽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스RX가 매출 비중이 90%가 해외입니다. 그래서 아마 콜옵션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해외 매출 비중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땡! 좋습니다. 아모레퍼시픽까지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